요즘식이면은 산과 들녘에 산나물이 아주 풍성해집니다. 하지만 산과 들에 있는 나물이라고 해서 허가 없이 뜯었다가는 처벌을 받습니다. 이승훈 기자입니다. 해발 600m 춘천 가락재입니다. 등산화도 없는 산 속에서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. 산림청 단속반이 허리에 찬 주머니를 뒤지니 두릅이 한가득 나옵니다. 인터넷 채취하시면 불법인지 아세요? 아, 죄송합니다. 이 산업은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땄습니다. 한적한 산 중턱 도로에 세운 트럭에서는 뿌리채 뽑은 머루나무가 실려 있습니다. 푹 잘라가지고 갖다 심으려고 가져왔지. 괜찮았더라고요. 임산물 불법 채취꾼들은 덜 자란 엄나무 새순까지 모두 뜯어갑니다.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땅한 것 같습니다. 희귀 야생식물 군락지까지 위협받습니다. 일반 풀이나 잡풀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훼손될 수가 있죠. 지난 17일 충북 청주에서는 75살 김모 씨 등 두 명이 두릅밭에서 2kg을 몰래 뜯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아주 약간 치문에 산도 아니고 이거는 저 밭인데 여기 재배한 건. 전국의 산나물 불법 채취 적발 건수는 해마다 1,500여 건에 이릅니다. TV조선 이승훈입니다.